안녕하십니까. 덕국 배드민턴의 유승훈 코치입니다. 오늘은 이동성 코치님 없이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김효주 코치님 어렵게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주 코치입니다. 코치? 끝?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뭐죠? 드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드롭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사이드에서 드롭하는 게 있고, 이제 후위에서 드롭하는 게 있고, 또는 백핸드에서 드롭하는 경우도 있고. 후위에서 하는 드롭. 후위에서 드롭. 드롭도 또 그냥 드롭이 있고, 이제 일명 펀스들이 하는 색색이라고 많이 하는 슬라이스 드롭도 있고, 그냥 이제 기본 드롭이 있고, 좀 모션을 써서 하는 드롭이 있고.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 드롭. 기본 드롭. 알겠습니다. 대부분 회원분들이 네트를 떨어뜨려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걸릴 확률도 많고 잘 넘어가야 네트 앞에 떨어지는 거고, 웬만하면 네트를 안 뜨고 상대가 받기 어려운, 조금은 예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드롭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네트 앞에 살짝 떨어진다는 건 뭐 뽕 드롭? 붕 로빙으로 가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쵸. 대부분 뽕 드롭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넘겨도 되잖아요. 사실. 넘겨도 되는데 확률적으로 네트까지의 거리를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네, 많이 안 넘어가는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럼 채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겠죠? 그쵸. 채공 시간 최대한 좀 빠르게 떨어지는 게 효율적이고. 그쵸.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 원래 이동성 코치님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주 역할을 하기 힘드네요. 회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드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원분들이 대부분 스윙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네트 가까이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트에 좀 안 뜨고 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드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롭할 때 팁은, 드라이브는 네트에 안 떠서 넘어가는 공인데 이거를 스윙과 약간 접목을 해서 손목을 쓰지 않고 공을 가지고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치면 네트를 안 뜨고 네트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처럼 뽕 드롭 나도 되는, 가깝게 떨어지면 대신에 그거는 잘 들어가면은 네트 앞에 떨어지긴 하지만 네트 위에 뜨는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발이 빠른 사람들한테는 푸싱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좀 길더라도 채공 시간을 좀 셔틀의 속도를 좀 빨리 떨어뜨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셔틀을 네트 앞에 살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요 서비스 라인 요 정도까지는 떨어져야겠네요. 그쵸.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스윙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클리어 스윙이나 스매싱 스윙이나 드롭 스윙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뭘 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백스윙도 해야 되고 파워랑 손목을 안 쓴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윙 나오면서 손목을 쓰지 않고 백스윙을 하고 백스윙 하면서 밀어주는 느낌. 네. 여기서 손목이 절대 써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써지면은 네트에 걸리는 거죠. 타점은 어디다 둬야 돼?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는 정도. 너무 뻗어치거나 너무 낮으면 안 되지만 머리보다는 손이 올라와야 된다고. 아. 약간 째려보는 요 정도의 느낌. 째려보는 느낌. 요 정도의 느낌. 요 놈의 새끼 째려보는 요런 느낌. 빼서 째려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스윙이 좀 느려지게끔. 보통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떨어지지 않게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연습하면. 어디를 잡아줘? 라켓이 떨어지는 거를 좀 안 떨어지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다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쉽게 빨리 안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렇구나. 하면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김효주 코치님이 알려주신 드롭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 스윙을 잡아주는 느낌. 잡아주는 느낌. 잡아서 밀면 네트를 조금 타고 떨어지는 느낌이겠죠? 일반적으로 하는 스윙 속도보다는
천천히. 드롭은 코트에 좀 길게 떨어져도 되니까 채공 시간을 좀 짧게 하고 홍대를 좀 흔들려서 그 다음 홀을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드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효족 코치님 어렵게 모셔서 기본 드롭 잘 배워봤는데요. 뭐 축구로 따지면 로빙이나 아니면은 뽕! 붕! 떠서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것보다 채공 시간 짧게 해서 네트에 서비스 라인까지 떨어져도 되니까 실전에서 길게 떨어뜨리려고 많이 해주시면은 들어가는 실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효족 코치님이 얘기하신 대로 천천히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대본 써서 갖고 와야 돼. 대본 써서 해야 돼. 어디까지 얘기했지? 연습.